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먼저 살펴볼게요. 문법 문제 29번을 제외하고 보통 30번부터 40번까지, 42번까지가 어려운 유형이니까 우리가 공략할 부분은 18번부터 28번까지, 그리고 맨 뒷장의 작문 43번부터 45번까지를 제대로 푸는 게 목표예요. 듣기를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이 문항들만 다 맞춰도 70점, 3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각자 본인이 제일 많이 틀리는 특정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을 푸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주제 유형을 자주 틀린다? 그러면 선생님께 주제 유형 기출 문제 뽑아달라고 하세요. 많이 틀리겠죠?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니까. 풀고, 왜 틀렸는지 고민하고, 오답풀이 하고, 복습하면 점점 문제가 읽힐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내가 못하는 걸 해야 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형별 풀이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나중에 보여줄게요. 18번부터 살펴봅시다. 편지글이에요.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대뜸 시작부터 너일 그만둬라고 하지 않잖아요. 앞에는 항상 좋게 시작해요.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중간 부분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좋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however과 같은 말이 나와요. 처음에는 먼저 넌 항상 좋은 파트너였어. 너의 수고에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however 뒤부터 근데 우리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것 같아. 우리는 함께 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좋게 끝나요. 너가 좋은 직장을 찾길 바랄게. 그럼 이 글의 목적은 뭐예요? 감사해야 하는 글인가? 좋은 직장을 찾아주는 글인가? 아니에요. 해고를 통지하는 글인 거죠. 기억합시다. 목적은 중간 부분에 주로 연결사로 시작을 해요. 19번 심경. 우선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외워둬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올 때까지 전부 외워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indifferent. 이 단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무관심한이란 뜻이에요. 단어 열심히 외워야겠지? 유형은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중간중간 숨어 있어요. 그걸 빠르게 찾으면서 글의 분위기 또는 화자의 심경을 파악합니다. 지칭 추론. 작년부터 신유형으로 대체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대비해야죠. 그래서 같은 성별의 등장인물이 두세 명 나와요. 누가 누군지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야 알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대명사 it, they, he or she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연습해야 돼요. 예문을 들어볼까요? Gina told her mother that she couldn't go with her. 에서 요 her은 누굴까요? 진아예요. she는 누구지? 이것도 진아예요. 그래서 문장 맨 끝에 her은 이것은 진아의 엄마예요. 이 문장에서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이건 연습해야 돼요. 20번부터 24번까지 요지 주장 제목인데 결국 다 같아요. 이 글이 도대체 뭐라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영어는 주제가 맨 처음 또는 맨 마지막에 와요. 이거 중요해요. 보통 for example과 같은 예시를 들기 전에 주제를 말하겠죠? 주제를 들고 예를 들 테니까. 아니면 however이나 but 뒤에서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나 너무 배부른데 하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문장에서는 뒤에가 요점이에요. 그쵸? but 뒤에가. 또는 명령문.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should, must와 같이. 뭐뭐뭐 해야 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문구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지문을 봤는데 주제가 맨첫 문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보기 바로 찍나요? 안 돼요. 절대, 진짜 절대 안 돼요. 모든 문장과 보기는 끝까지 읽습니다. 뒤에 however 나오면 어떡해? 내가 조금만 더 읽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안 읽어서 틀렸어. 그럼 누굴 탓해, 그쵸? 끝까지 읽읍시다. 25번 그래프. 여러분, 1번 앞 문장은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읽지 마세요. 그래프는 보기 5번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답이 주로 4, 5번에 있으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1번이 답이었던 적도 있어. 그래도 확률상 4, 5번이 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읽어요. 1번이 답이더라도 시간상 손해는 아니니까.
주로 문장이 길어요. 한 문장 안에 절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첫 번째 절이 맞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절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모든 문장은 끝까지 읽습니다. 26번부터 28번까지는 내용 일치예요. 일치하는 걸 고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해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리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 순서대로 본문과 확인합니다. 이건 이따 같이 문제 풀때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제 어려운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빈칸을 너무 많이 틀린다 싶으면 그냥 제일 맨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틀릴 문제라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해야지. 그러면 맨 뒷장에 장문 43번부터 45번까지가 있어요. 스토리 형식이라서 몇몇 모르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쉽게 읽힐 거예요. 장문 먼저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부터 30번 때 문제를 풉시다. 화이팅!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살펴봅시다. 20번 때 문제는 해석하면 풀수 있었는데 30번 때 문제는 문맥을 알아야 풀수 있어요. 이 지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플러스 글쓴이가 어떻게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자 본인이 제일 많이 틀리는 특정 유형 문제를 계속 풀고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하고 오답을 해야 해요. 해석만으로는 풀수 없기 때문에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안 늘어요. 유형별 풀이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를 뒤에서 보여줄게요. 22번, 30번은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예요. 밑줄 그은 부분 앞, 뒤에 답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해요. 30번은 1번부터 5번까지 단어에 밑줄이 그어 있거나 아니면 A, B, C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거든요. 아마 밑줄만 그어져 있는 유형이 선택지가 없어서 어려울 텐데 보통 선택지는 반대 의미예요. 반대 의미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빈칸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빈칸 다 틀리면 10점에서 12점이 깎여요. 등급 하나가 내려가요. 내용도 너무 어렵거든요. 제일 먼저 주제를 파악합시다. 이게 빈칸의 근거가 될 거예요.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렵다면 그 뒤에 나오는 예시를 잘 읽어보세요. 내용이 어렵거나 추상적일수록 여러 사례가 나올 텐데 그 예시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가 내는 기존 시각 시스템을 재활용한다 였고 두 번째 예시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숫자 형태를 수량으로 바꾸는 회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시로는 이런 숫자 세는 과정을 발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한 뺄셈조차 할수 없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들고 그걸 발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간단한 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바는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기능을 확장시킨다였어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 사례가 나올 때는 그 예시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35번,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유형이에요. 1번 보기 앞이 주제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유형은 1번 앞문장, 주제와 같은 흐름이 아닌 문장을 찾는 거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가 모든 문장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눈으로 단어만 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답은 같은 주제와 같은 소재이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제 문장의 소재는 아이스크림이고 내용은 맛있단데 답이 되는 문장의 소재는 아이스크림. 이건 동일한데 내용은 갑자기 역사가 길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 혼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 문장이 답이겠죠. 그리고 보통 3, 4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렇다고 할순 없지만 확률상 높기 때문에 3, 4번은 좀더 예민하게 풀 필요가 있다는 거. 네. 36번부터 39번까지는 순서 문장 삽입입니다. 여기도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어떻게 배열해도 다 맞는 것 같거든.
먼저 연결사, 대명사 위주로 빠르게 읽으세요. 연결사 however이 있다면 그 앞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명사 they가 나왔다면 they가 가리키는 복수 명사가 앞에서 소개됐어야 해요. 그렇게 빠르게 찾는 다음에 순서를 배열해 봅니다. 내용이 앞뒤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충 되는 것 같다고 다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랑 C가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럼 A, C, B겠지? 하면 안 되고 A랑 C 문단을 연결했으면 그 다음에 남는 B는 B랑 C랑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안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B가 A 앞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성급하게 풀면 다 망하는 유형이거든요. 제발 앞뒤로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풀어야 돼요. 기억합시다. 앞뒤로 내용을 이어지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40번은 요약이에요. 주제 찾기 유형이 아니니까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요약문이 주제거든요. 요약문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문에서 요약문과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답을 찾습니다. 이쯤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쵸?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해요.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단어 열심히 외워야 돼요. 앞에서 유형별 풀이 방법을 배운 걸 토대로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8번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제가 앞에는 좋게 시작하고 뒤에도 감사 인사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봐야 할 부분은 어디다? 중간 부분에 이런 연결사, however 같은 걸 뒤에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however 뒤에를 보면은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내 커피가 충분히 뜨거워지지를 않아. 읽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나의 돈을 돌려받기를 원해. 그래서 보면은 뒤에 I want my money back. 나는 환불받기를 원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겠죠?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새로 산 커피 머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고. 답이 2번인 거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19번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주인공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가는 것을 좋아한대요. 신나 있고 지금 기분이 좋아요. 사진을 찍고 있고요. To show off, 자랑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 뿌듯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나 있는 상황이죠. 신나 있고, 이 장소에 가보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즐겁고, 사진 찍고 있고, 친구들한테 나중에 가서 자랑해야지. 너무 이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uddenly, 갑자기 slides down into the darkness. 어둠 속으로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for help,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there's no service.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아요. Is anyone there? There's no answer. 거기 아무도 없어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넘어져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excited, 신이 났다가 미끄러지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desperate, 절망적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네, 20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이 살펴볼게요. 요지 주장 제목은 보통 지문의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을 보면은 네가 전문가라면은 팔로워 수가 많은 게 너가 하는 일을 도와줄 거야. 너가 하는 일을 증진시켜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첫 번째 질문이, 아,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예시가 나와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연결사 for example과 같은 부분에 앞 문장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팔로워 수가 많은 게 네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중간에 계속 보면은 10만 명 정도의 팔로워 수를 가지면 그녀가 하는 일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그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티켓을 살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가 하려는 일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뒤에도 다 같은 얘기니까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면은 1번, 성공하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중요하다. 높은 팔로워 수를 가지는 것이 너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걸 가리키는 말로 1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이번엔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아까 20번 같은 문제는 주제문이 제일 맨 처음에 나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주제문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과 보기는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살펴볼게요. 밑줄 그은 부분만 볼게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들의 시야는 그들의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거든. 첫인상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법이 방식이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첫인상이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 너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마지막에 It's important that 하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가 능력이 있거나 똑똑한 거로 충분하지 않고 첫 만남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첫 만남부터 첫 인상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너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해 라는 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살펴보자면 여기 5번을 볼게요. 너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의 필요성. 답이 5번이 되는 거네요. 모든 지문과 보기는 5번까지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거꼭 명심하고요. 주제가 맨 앞에 나와 있다 해서 바로 넘기면 안 돼요. 무조건 끝까지 본 다음에 잘 풀어야 해요. 이번엔 25번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여기 1번 앞문장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이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번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여성의 퍼센티지가 가장 낮아. 지금 좀 그림이 잘리긴 했는데 여기 아프리카가 19%로 가장 적어요. 이거는 맞아. 근데 우리는 복합적일 경우에는 뒷내용도 맞는지를 같이 확인해 봐야 한다 했어요. But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 퍼시픽에서의 여성의 그 퍼센티지의 절반보다 더 높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퍼시픽의 그 여성의 퍼센티지는 40%예요. 그러면 19%가 40%의 절반보다 더 높아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higher이 아니라 lower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번부터 읽었으면 5번 답을 찾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을 텐데
우리가 5번부터 읽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나중에 빈칸을 풀때쓸수 있도록 되도록 그래프나 내용일치에서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번에는 26번 내용일치를 같이 살펴볼게요. 내용일치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도 있고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지문 먼저 읽지 않고 보기를 바로 봐요. 보통 이 보기의 순서가 지문의 순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찾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내려와도 괜찮아요. 1번, 독일에서 태어나서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여기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맞네요. 2번, 그림 그리기에 일찍이 재능을 보였다. 2번, 그림 그리기에 일찍이 재능을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번은 1862년에 이 회사를 퇴사했다. 근데 여기 he joined. 그 스태프로 조인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퇴사가 아니라 입사라고 바꿔야 되겠죠? 답이 3번이에요. 문제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4번 현대판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냈다. He created.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산타클로스의 현대판 버전을 만들었다. 확인을 했고요. 5번에 링컨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H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여기 아브라함 링컨 그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5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빠르게 보기와 일치하는 부분을 재빨리 찾아야 해요. 보통 이렇게 명사나 숫자 아니면 고유 명사 위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상관없는 부분은 읽지 않아요. 나중에 빈칸이랑 순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랑 내용일치에서는 되도록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28번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일치하는 걸 찾는 문제예요. 문제를 제대로 읽고 나서 이제 조금 내려가 볼게요. 네, 1번. 주말 관람 시간은 오후 4시까지이다. 그래서 weekends는 5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하지 않네요. 일치하는 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2번. 1년 내내 휴일 없이 개장한다. 여기에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라고 나와 있네요. 휴일이 있어요. 여기 가족 요금이 있는데 성인 2명에 아이 2명이에요. 성인 4명은 가족 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4번을 보면은 온라인으로 할인된 티켓을 살수 있다. 온라인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대요. 답이 4번인 거네요. 마지막까지 같이 볼게요.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진 찍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거. 오늘 30번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A, B, C에서 의미상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빈칸이 있는 앞, 뒤로 답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자면은 순수 예술은 창의적이고 기능이 없다라고 여긴다. 그렇지만 공예품은 덜 가치가 있고 대신에 기능이 있다라고 여겨진다. 그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럼 여기 순수 예술하고 이 공예품을 대조하고 있어요. 얘는 창의적이고 기능이 없고 얘는 덜 창의적이지만 기능은 있고. 그래서 공예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들은 완전히 순수하게 창의적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왜냐면 순수 예술품과 대조되는 아이였으니까 얘는 덜 가치가 있는 대신에 기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순수 예술만큼의 창의적이진 않다는 거죠. 더 내려와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클래시컬 뮤직, 클래식 뮤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수 예술이겠죠? 그 순수 예술은 사실은 사실은 공예 음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까 공예품의 특징이 뭐였죠?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공예품이라는 것은 기능을 갖춘 예술이니까. 그쵸? 그리고 예시가 나와요. 그 클래식 뮤직도 한때 공예 음악처럼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챔버 뮤직은 보통 백그라운드 뮤직의 기능을 하였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런 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곡들은 정말로 댄스와 정말로 춤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듣는 노래였다. 이거 다 클래식 뮤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클래식 뮤직의 맥락과 기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순수 예술로만 접한다. 아까 순수 예술은 창의적이고 기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지만 사실 창의적인 그 순수 예술조차도 처음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했던 공예 예술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지만이니까 지금은 그런 기능은 없어졌어라는 문맥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순수 예술로서 이런 기능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게 가장 적절하네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둘다 넣어봐서 빈칸이 아닌 부분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푸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1, 2, 3, 4, 5번이라고 나와가지고 밑줄만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다 반대 의미를 넣어보는 거예요. 반대 의미를 넣어봤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그게 답이라는 거죠. 네, 32번 빈칸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빈칸은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게곧 빈칸의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만약에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울 때는 여러 사례가 나올 텐데, 그 여러 사례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첫 번째 지지자가 이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성장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답을 골라도, 너와 다른 답을 골라도 이 남아있는 한 명만 너와 같은 답을 고른다면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나를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존재 자체가 나머지 다른 압박의 대다수를 약화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빈칸에 선생님이 이미 근거를 다 적어 놨긴 했으나, 여기 빈칸은 더 쉽게 만들어준대요. 여기 빈칸에 선생님이 답의 근거를 이미 적어 놓긴 했으나, 이거 다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같이 볼게요. 빈칸이 to reject the crowd, 대중을 밀어내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대요. 심지어 작은 수더라도 감정적으로 나에게 강함을 지지해준대요. 작은 수에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절대 의심을 하지 말아라. 그게 항상 일어났던 일이다. 너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 친구 한명 있는 것이 그런 외로움을 감소시켜주는데 굉장히 충분히 외로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단한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해주는 단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더라도 너의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대중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 말고 나와 의견을 같이 해주는 단한 사람. 한 명의 지지자. 나와 같은 의견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 혼자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어가지고 답이 1번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면은 여러 사례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푸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 아니면은 주제문을 찾는 것이 답의 근거가 될수 있어요. 주제문은 보통 제일 첫 번째 문장이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오늘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는 1번 앞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앞에 주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탄자니아의 사람이 대수학을 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틀린 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였고 1번을 보면은 어떤 문화의 사람들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지능적으로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느리게 배우고 더 지능적으로 덜 똑똑하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탄자니아 사람들이 대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덜 똑똑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틀린 거다라는 주제와 이어져요. 그쵸? 2번을 볼게요. 이런 문화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그 학습을 성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게 아니다. 문화마다 다른 내용을 배우는데, 다른 내용을 배운다고 해서 누가 덜 똑똑하고 더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모두 결국에는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배우더라. 결국에, 누가 덜 똑똑하고 더 똑똑하다는 것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와 이어져요. 그쵸? 3번을 볼게요. 탄자니아의 이 사냥꾼은 이건 부족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냥꾼은 대수학을 배우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런 지식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마다 다른 문화적 내용을 학습하는 이유는 각자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걸알수 있어요. 문화마다 다른 내용을 배운다. 라는 내용과 일치하고요. 4번을 볼게요. 결과적으로 그는 생존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를 못한다. 주제가 뭐였죠? 문화마다 다른 내용을 배우지만 결국에는 다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 누가 덜 똑똑하고 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주제였는데 4번을 보니까 생존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적응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틀린 문장인 거죠. 그러면 4번을 빼고 3번과 5번이 이어지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하지만 그는 다친 영향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지하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문화마다 다른 내용을 학습하지만 결국엔 다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학습한다. 라는 내용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답이 4번이고요. 대충 읽으면은 여기 희가 이 앞에서 말한 헌터와 같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도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충 단어로만 읽으면 틀리기 굉장히 쉬워요. 1번 앞이 주제인 거고 이 주제 내용으로 기준을 잡고서는 이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답이 3번 아니면 4번인 경우가 확률상 많다고 했잖아요. 확률상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일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풀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6번 글의 순서 문제를 같이 살펴볼게요. 주어진 문장 먼저 볼게요.
돈이 없다면 물물 교환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은 그 규모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 유형은 내용이 앞뒤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빠르게 대명사나 연결사 위주로 빠르게 문장을 읽어볼게요. A에서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 갑자기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는 빵을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차밖에 없어. 라면 어떡할래? 작은 규모라고 했는데 차는 조금 규모가 큰것 같기도 하고. 시를 볼게요. 그 망가진 문을 고쳐준 사람한테 내 아이를 좀 봐줘라고 몇 시간 동안 베이비시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규모가 작은 거네요. 손잡이 고쳐주고 네, 좀 잠깐 봐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제문의 예시였어요. 그래서 C를 마저 볼게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물물 교환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규모가 커지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규모가 큰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아까 차로 가볼게요. 아까 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B에서 너는 빵한 조각만 원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건 너의 새로운 차밖에 없으면 어떡해?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내가 원하는 건빵 하나뿐인데 차를 팔아야 돼. 차를 넘겨줘야 돼. 차랑 물물 교환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모두 원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두개 필요하더라.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저 상대방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걸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빵을 원하는데 내가 건네줄 수 있는 건 차밖에 없어. 이게 그 저울질을 해봤을 때 가치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가치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돈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B의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B 뒤에 나올 내용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돼요. 아까 C에서 더큰 규모로 물물 교환하는 것은 어려워, 상상하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뒷내용에 나올 내용은 더큰 규모에 대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B였고요. B 뒷내용에서 돈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으면은 이제 A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A를 볼게요.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를,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그쵸?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이 원하는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너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지불하기만 하면 돼.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지불하기만 하면 돼. 에서 B 뒷내용에 돈이 이걸 다 해결해 줄 거야. 돈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내용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 더블 코인시던스는 필요하지 않아. 대신에 물물 교환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 줄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문제가 끝나네요. 지문이 끝나네요. 아마도 B에서 A로 가는 것은 쉬웠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왜냐면 여기 돈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 그냥 단순히 지불하기만 하면 돼. 돈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제 C가 문제인 거죠. 이게 사실 작은 규모인지 큰 규모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텐데, B 다음에 일단 A는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C를 A 뒤에 넣어볼지, B 앞에 넣어볼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큰 규모로 물물교환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워라고 했으니까 A에는 큰 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와야 할 내용은 B인 거죠. 그래서 두 문단을 연결했으면 그다 나머지 남는 문단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앞뒤로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거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40번 요약문을 같이 볼게요. 먼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 해요. 이게 주제니까요. 살펴보면은 그룹 간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지지되는 이런 그룹 간의 접촉은 A를 더 약화시키는 A를 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상호 그룹 간의 공평성을, 평등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뒷받침된 이러한 상호 그룹 간의 접촉은 B한 지원에 뒷받침될 때 A를 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 그룹 간의 접촉이 무엇을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느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때 무엇을 약화시키는지를 재빨리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상호 그룹 간의 접촉은 고정관념이나 이런 편견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에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여기도 규범이 이런 개방성, 친근함, 상호 존중을 뒷받침해 준다면은 이런 접촉은 편견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A의 편견, 고정관념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런 상호 그룹 간의 접촉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서로 상호작용하기를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의 존재 하에서 이런 그룹 간의 접촉이 조금 더 적절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A에 들어갈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stereotype이랑 prejudice, 편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B에는 어떤 뒷받침이 이어질 경우에, 어떤 뒷받침이 있을 경우에 제도적 뒷받침이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고르자면 A에는 bias, 편견이 들어가야 되고요. B에는 제도적. 지문에서는 institutional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기에서는 organizational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요약문을 먼저 읽고 비슷한 부분, 이제 단어 같은 걸로 찾을 수 있겠죠, 빠르게. 그래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빠르게 답을 도출해낸 다음에 답을 고르면 되는데 또 어려운 게 보기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마치겠습니다.